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갈등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네, 나라가 정치 이데올로기 갈등 양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교회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교회가 여론과 사회의 공격을 받은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을 두고 찬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상과 자질 문제와 관련해 여론이 갈라졌던 정치적 이슈는 그대로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는 현 정부 규탄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인파에 교회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달랐던 온도차. 일부는 정부를 향해 극렬한 비난을 퍼붓기도 했지만 다수 교인은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나라를 위한 기도와 회개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비성경적인 신학,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세속화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9년은 교회를 향한 탄압과 공격이 있었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사랑의 교회가 10여 년 전 행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지하 도로를 지난 10월 사법부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 등 교계 언론기관뿐 아니라 KBS 기자들과 공영노조 등 단체에서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간 다툼의 피해자가 돼선 안 된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을 완공한 교회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 언론이 교회의 부정적인 뉴스를 부쩍 많이 보도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현 정권을 집중 비판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으며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의심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지난 9월 진행됐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4회 총회였습니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가능, 서울 동남로의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할 것, 수습안에 대해 어떤 법적 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총회 마지막 날 서울 동남로의 수습전권위원회 명성교회 수습안이 통과됐고 총회는 이 수습안을 모두가 받아들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가 서로 100% 만족은 하지 않습니다. 총회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꼭 우리 총대님들께서 종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04회 총회가 길갈의 총회가 돼서 더 이상 우리 교단이 수치가 굴러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고 더 이상 부정적인 뉴스가 생산되지 않도록 합시다. 총회 이후 진행된 서울 동남로의 정기노회에서도 해당 수습안을 수용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좋은 뜻으로 인도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자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노회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불편했다라고 한다면 더럽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일들을 해결하다 보면 모든 일들도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갈등과 분열, 공격이 있었던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한국교회. 2020년 수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교회로 다시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2019년은 초갈등 사회로 정의되기도 했습니다. 남북의 갈등뿐 아니라 진영 논리, 세대 간의 갈등, 특히 양성 간의 갈등이 극심했는데요. 교회 또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지만 나라의 위기 앞에선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갈등으로 신음했던 우리나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두 가지 가치를 두고 일어난 갈등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극에 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사안을 두고
7년 만에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대화가비로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화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2020년 12월 30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둔 낙태죄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021년에 전격 폐지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성적지향 문제를 두고서도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4명은 지난 11월 국가인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대상에서 삭제했습니다. 해당 법이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넘어 합리적 비판까지 금지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인데 반대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자는 그렇지,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거꾸로 못하게 돼 있어요. 반대하고 교육시키고 나쁜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반인륜이고 깊어진 갈등과 분열의 분위기 속 하나됨을 이룬 한국교회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화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산불 현장에 한국교회가 하나 돼 구호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과 연합단체들은 다양한 구호품과 성금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사랑에 이재민들의 감사도 이어졌습니다. 봉사들이 와가지고 밥 해주지. 뭐든지 시간 조금만 뭐 해주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진짜 행복하다고 그랬어 내가. 이게 그래서 인정들이 많잖아요. 이게 인정이 많이 이렇게 오지. 지금도 계속 지금 우리 기도 연합회에서 오셔가지고 이불도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뭐 칫솔 뭐 이런 것도 주시면서 라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으로 저에게 그런 베풀어 주신다면 더 저희한테는 한없이 기쁠 것 같아요. 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신촌 감리교회가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신촌교회 제1선교관 리틀 그레이스 센터 개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촌교회 제1선교관은 신촌교회 허익 집사와 유수경 권사 부부가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원룸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뤄지게 됐습니다. 임재용 신촌교회 담임 목사는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감동적이라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편히 머물 수 있는 선교관이 더욱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수인 사랑 나눔 복지센터는 지난 30일 공인모법학원으로부터 1,000만 원의 불우청소년 교육비를 기증받았습니다. 공인모법학원 측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그 학생들이 다시 나눔의 영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민창기 예수인 사랑나눔 이사장은 귀한 기부에 감사하고 이 기부금이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4시간 시차가 있는 뉴질랜드는 이미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뉴질랜드로 가봅니다. 네, 최근 화산 폭발 사고도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새해를 시작하는 표정, 뉴질랜드 이근택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산 폭발 사고는 지금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2019년을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환태평양의 조산대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지난 12월 9일 오후 2시 11분에 북섬으로부터 동쪽으로 48km에 위치한 마오리언으로 와카리라는 와이티 섬에서 3,600m 높이의 화산이 분출한 바가 있습니다. 화산 지진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와이티 섬의 화산 분출은 지금도 계속 가능성 높은 단계에서 감시 관찰되고 있다 합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 마그마의 활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뉴질랜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률이 논의를 통과하여 국민투표에 붙여진 상태이고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속 진행되어서 2020년 2월 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안락사 혹은 조륙사라고도 불리는 생명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권리라는 법안이 의회에서 이미 3차 독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국민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아울러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차별을 법적으로 제기하던 차별금지법을 더욱 강화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편파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금지하는 법률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뉴질랜드 사회에 명암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로 인해서 뉴질랜드 국민들은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고요. 이것을 통합하기 위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노력이 나름 효과를 보고 있다 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크리스찬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의회 기도회가 정기적으로 의회 그랜드 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크리스찬 네트워크라는 이 단체는 매년 1회 오클랜드 조찬 기도를 개최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중심 도시인 오클랜드 안에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제시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웰링턴 의회 의사당에서 분집으로 모이는 의회 기도회는 의회에서 다루는 당해의 아젠다와 선거와 같은 국가적인 행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뉴질랜드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 사회의 감시자요 또 중보 기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긍정적인 면들이 새해 이어지길 바라는데요. 2020년 뉴질랜드 기독교계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새해는 3년마다 실시되는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의회 의원 선거가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의회 의원 선거 때에는 마약을 합법화하는 법률과 소위 안락사라는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권리라는 법률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고 앞서서 2월 8일에 개정된 낙태법이 의회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상정된 편파적인 혐오적인 발언을 금지하는 법률이 의회에서 계속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 행복 증진에 정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현 자신다 아던 총리가 이끈 노동당은 의회 의원 선거에 이미 올인한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 있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은 갈수록 낮아져서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서구적 신앙 구조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이 땅의 문제일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신앙을 잊어버린 채 방황하는 인구가 많아져가는 뉴질랜드 사회. 이제는 지난달 세계에서 1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라는 단어가 무색해져 버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참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상의 크리스찬이 아닌 리얼 크리스찬이 3%밖에 되지 않는 현실적인 안타까움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일이 가일층 일어나야 할 것이며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반기독교적인 사회 문화가 뉴질랜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2020년 새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뉴질랜드의 이근택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는 1월과 2월 교회 교육부서 사역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마련된다고 하는데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이재용 목사를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카도시 아카데미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약간 네.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는 세 개의 연구소가 같이 연합해서 만든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성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 그리고 나다음 교육연구소, 그리고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브라이트 틴즈 청소년 전문연구소. 네. 이 세 기관이 마치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단체의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 카도시,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네. 나타낸 단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교육 속에 잘 녹여내서 다음 세대를 살릴까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저희 단체는 시작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음 세대에 가장 무너지고 있는 영역이 네. 이 성의 영역이죠. 예. 그래서 성교육을 우리가 하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 성교육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은 다음 세대의 온전한 또 목사 후보생들 네. 그리고 신학생들이 더 길러져야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신학 강좌도 열 생각이고요. 현재 제가 청소년을 또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이 청소년 네. 전공 분야를 함께 조합을 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도 좋은 강의들을 내놓으려고 현재 구상 중입니다. 네. 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교회 교육부서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도에도 4회 정도 진행됐었는데요. 네. 브라이트 틴즈 청소년 전문 연구소 주관으로 네. 이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성교육에 좀 집중을 하는 이유는 네. 현재 중고등 학생들의 그 성 인식 수준이 이제 AS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가는 곳마다 아이들의 그런 성 인식 수준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네. 세상에는 말씀이 없죠. 그래서 명확하게 교회 안 청소년들하고 교회 밖 청소년들하고 이 성을 인식함에 있어서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조사한 결과 차이가 하나도 나지 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청소년들 이제 성교육 강의하러 가면 네. 적게는 70%, 많게는 90% 정도의 교회 안 학생들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스킨십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혼전 순결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뭐 자기가 원한다면 혹은 상대방이 원한다면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 밖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 학생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들이었고요. 네.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주 믿음이 신실한 학생들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할 때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된 것은 이제 학생들이 왜 이렇게 응답을 할까?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이제 학교 교과서에 기인했다는 것을 좀 예. 알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그 대답이 대부분 똑같은 대답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8년도 12월 23일에 한 학부모 단체가 이제 폭로한 그 교과서 문제들을 제가 직접 검토했는데요. 네. 보니까 학생들이 대답들이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서로 사랑하면은 잠자리를 할 수 있다. 아. 그리고 요즘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화도 한몫하고 있죠. 학생들이 이제 썸남 썸녀에서 더 발전하는 진짜 연애는 어떤 학생들이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진짜 연애의 기준은 잠자리를 하는 것이다. 아. 라는 그 정도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성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모두가 AS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령대를 낮춰야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좀 더 낮춰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부모 세대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교화해 나가고 그리고 수정해 나가기 위해서 좀 교회 차원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사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요. 네. 교회들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세상 성교육이 망가져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 세상 성교육은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인 것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뭐 본인이 원한다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고 그것이 뭐 2015년도에는 간통죄도 폐지되고 이번 2019년도에 낙태죄도 폐지되면서 네. 우리가 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청소년도 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데 네. 교회는 이런 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런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도 많이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사례는 이런 성경적 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성경적 성교육 강사를 불렀는데 네. 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성평등 그리고 젠더 기반 교육을 해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예. 그런 사례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는 이런 부분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헤매고 있는 이런 상태가 대부분의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좀 채워지길 원하는데 이번 세미나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총 7회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날인 이제 1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왜 청소년들이 성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교과서 그리고 학교 현장,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 조례, 그리고 이거를 또 한 번 둘러싸고 있는 이 성문화센터, 그리고 더 한 번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제일 큰 범위에서의 정치적인 영역, 이 정책들, 네.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직접 교회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이 4주차 강의안과 PPT도 제공해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주인 1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학년을 좀 더 낮춰서 네. 유치부 아이들. 사실 성교육이라는 것이 이 성행동과 생식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아 성교육 같은 그런 교재들 보면 항상 성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교육을 이렇게 함께 잘 조합을 해서 1월 20일 날 이렇게 또 프로를 마련했고요. 네. 그리고 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아주 뜨거웠죠. 이 동성애 이슈. 네.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에 대한 피해 사례는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10일하고 2월 마지막 주에는 1월 달에 했던 중고등부하고 초등부를 한 번씩 더 반복할 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또 스케줄 따라서 1월 달에 듣고 싶었는데 못 들으시는 네.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련했고요. 그리고 2월 17일에는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인 최경화 대표님이 유치부부터 이제 청소년까지 하루에 다 다루는 또 이렇게 강사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약간씩 내용도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총 7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알찬 내용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지향하시는 내용들이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 그리고 가정도 함께 그 지향점을 향해 나가면 좋을 텐데 네.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실 학교하고는 조화를 이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학교하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려면은 2015년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 성교육 표준안이 있습니다. 네. 그 성교육 표준안은 굉장히 건전하고 이 가정 중심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위생이라든가 보건적인 측면을 잘 보완해놓은 표준안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나아가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모두 이 성교육 표준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젠더 기반 그리고 이 인본주의적인 기반의 성교육은 실상 성경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학교 현장과는 저희가 함께 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학교 현장이 이 성교육 표준안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그 주변을 서포트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간다면 네. 우리가 접점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가정에서 좋은 롤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가정을 이제 교회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아버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어머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 가정은 저렇게 꾸리는 것이구나. 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도 깨닫고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 성경적인 그 가치관과 테두리가 이렇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 위험 성행동 예방에 대해서 제가 2년간 대학원에서 공부했는데요.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은 어디서 형성되냐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실 이런 성교육 분야를 연구해서 따로 가르치는 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서 하는 좋은 교육들을 받아다가 교회에서 도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을수록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성경이 실제적 교육에 적용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성경과 이 성경적 성교육이 삶에 적용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쫙 풀어지는 네. 것처럼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상에서도 탁월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제 성경적 성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의 자산입니다.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가정이 보다 건강한 다음 세대 교육에 한마음으로 함께해야겠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이재용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한국교회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사회와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하며 돌파구 찾기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2019년 온 나라를 흔들었던 초갈등 사회의 분위기는 교계 안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촌감리교회가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신촌교회 제1선교관 리틀 그레이스센터 개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인 사랑나눔 복지센터는 지난 30일 공인 모법학원으로부터 1천만 원의 불우청소년 교육비를 기증받았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란 말은 언제나 진리죠. 우리는 그 마무리와 출발을 언제나 예배로 함께해야 하는데요. 네, 2019년 성실하게 믿음으로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이 2020년 새해에는 더욱 큰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